그 행사를 조직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기울였는지 너에게 공유했다. 일단은 공유한 건 언제야? 과거지. shared. 그 다음에 노력을 기울은 게 언제야? content. 거기 올려줘요. 완료. 그래서 they shared. shared 누구랑? With me. 나와 함께 공유했다. 뭐를? 이거는 접속 전치사구고요. 얼마나라는 겁니까? How죠. How much effort. Which 그 다음에 그들이니까 어떻게? They. 지금 의문사 주어 동사니까 head push겠죠. head put into 저 조직하다 organizing the event 하나같이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이해를 하면 문제는 다른 건 쉬워진 거죠. 일단 공유한 건 언제야? 과거에 공유를 했어요. 근데 노력은 어디부터 한 거죠? 그 대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이 과거까지. 그래서 이거는 head put into 그러니까 뭐냐면 집어넣은 거예요. 말이야 노력을 어디에다가 into ing 하는 것을 이해됩니까? 그 노력이라는 것을 ing 하는 것을 집어넣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간접 의문이 되는 거예요. 의문사 주어 동사 head pp가 동사 군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녀는 겨울 휴가를 가기 전까지 눈을 본 적이 없었다. She had never seen. 맞아. 예, 근데 또 굳이 더안 해도 그냥 snow 해도 됩니다. 관사를 집어넣으면 되겠지만 지금은 필요 없어요. snow 못말 때까지는 어떻게? until 언제까지? She went on a winter vacati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여기서 여행을 간건 언제야? 휴가를 간 건. 과거에 갔죠. 그쵸? 그런데 본 거는 그 전에, 가서 봐서, 그러니까 여행 가기 전까지 본 적이 없던 거지. 그래서 여기 went 가는 게 맞고, 그 전에 한 번도 여행 갈 때까지는 본 적이 없다라는 건 had never seen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따져야 따져. 이렇게 시간을 잘 따져서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 완료에 관련된 문장을 풀 때는 이렇게 따져야 돼. PP 같은 거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회의실로 들어갔을 때 회의는 이미 끝나 있었다. 이거 전형적인 거죠. 그렇죠? 그 미팅이 끝났었다는 거죠. The meeting had 이미 already finished. 뭐? Finished. ended죠. 왜 그러냐면 finish는 타동사야. 이게 타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목적어가 되는 거죠. 끝났다. 그쵸? 뭐 했을 때? When we walked into the conference room. 잠깐. 여기서 walked into 대신에 통째로 entered 해도 되는 거예요. into 하면 절대 안 돼. 왜냐면 enter는 타동사야. 이와 같은 타동사는 어떤 상황에도 전치사나 부사가 끼어들어서는 안 돼. 그래서 그냥 entered the conference room. 미팅룸 안 돼요. 미팅룸도 괜찮죠. 알겠죠? 그래서 head PP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동사예요. 완전 자동사. 주어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형식이에요. 일형식입니다. Sarah는 우산을 집에 두고 와서 비에 젖었다. Sarah 젖는 거 뭐야? Got wet이죠. 아니면 soaked. 그렇죠? Got wet. 그렇죠? 왜? In the rain. 비에 젖었기 때문에 뭐야? Since she had 뭐야?
잘못 가져가서 집에 두고 와서 She had left her umbrella 해도 되는데 좀 말이 되려면 어떡해 얘도 되지만 She had forgotten 해도 되는 거야 Her umbrella The forgotten to bring her umbrella 이해됩니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의미가 맞으면 돼. 한국말을 굳이 두고 왔다 하면 left도 되는데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had forgotten이 좀 더 영어스럽다. 가져오는 것을 까먹어서 까먹어가지고 다 쳐졌다. since 뜻이 뭐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라는 거 알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차를 차 열쇠를 잘못 가져가서 그는 택시를 타였다. They 택시를 타였다. 그게 중요한 거죠. They had to take a taxi since they had 뭐야 잘못 가져갔어. 응? Taken. 차 열쇠를 잘못 가져갔기 때문에 택시 타였다. 이게 무슨 말이야? They had taken 가져갔다. 뭐? Wrong key. 그렇죠. 그런 식으로. They had taken the wrong keys. 이게 의미가 맞으면 된다는 거야. 자, 여기 중요한 거는 이 had to가 뭐야? 사실은 과거 시제죠. 그렇죠? 네. 여기 had taken은 taken은요. 이게 과거 완료라는 거. 잘 맞추면 되겠죠.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 리가 없다. 이게 고등학교 수준인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그들이 얼마나 공부에 전념했는지 반학생들과 공유했다. 자, 선생님 뭐죠? The teacher. 공유했다. 중요하겠죠? Shared. 누구랑? With. The class. 그쵸? 이 학반 학생이니까 the student에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 학급이란 것은 학생들이 모임을 말하는 거고 그냥 학생들이 해도 된 거죠. The student. 뭐를 공유했어? How? 얼마나? 지금 의문사 나와야 됩니다. 전념받은 용어는 뭡니까? 한시간에다 dedicated. 이거 뭐야? dedicated. 또는 devoted라고도 합니다. 아, 헌신전 엄마. My mom is very devoted. How dedicated? 누구야? They죠. Had been. 그렇죠? 어디에 점령했어? To their studies. 이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어를 좀 하는 사람이 아니면 표현을 좀 모르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일단은 dedicate가 무슨 말이냐면 헌신하던데 to가 많이 와. 어디 어디에 헌신하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이 dedicate가 여기 있어야 되잖아. 평소문이면 they had been dedicated to their study 하면 그들은 그들의 공부에 전념했었다는데 왜 이 앞으로 가니? 그렇죠. 간접의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의주동으로 간 겁니다. 포인트는 여기 과거 완료라는 거. 자, 7번에 오히려 중학교 학생 시험에 유사한 겁니다. 파티가 끝난 거. The party had already 끝났다. 아까 ended 아니라고 했습니다. Ended가 더 적절하다. 상황에서. 뭐 했을 때? When we 자, 도착하다 말. Arrived at 옵니다. The 자 행사 장소를 영어로 해봐. Venue. 예, 행사 장소를 행사장이나 행사 장소를 우리는 venue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영어를 꽤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못 맞춘다. 오케이?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뭐죠? had already ended 말. 과거 완료고 여기 arrived가 과거라는 거죠.
언제 무슨 상황이 먼저 벌어졌어요? 이전에 파티가 끝난 게 이전이고 도착한 거는 그 이후죠. 근데 파티가 도착하는 그 자체가 과거인데 파티가 끝난 건 도착했다라는 그 과거보다 그 이전이기 때문에 헤드 PP를 써야 된다. 자, 8번. 우리가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콘서트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반대네요. The concert had already 시작됐다. 이 같은 경우는 begin이 좀 적절하죠. begun. begun은 뭐의 과거 분사? begin의 과거 분사. begin, began, begun. already begun. 뭐 했을 때? when we 들어갔을 때 아까 했던 우리 주년이었던 생각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Enter the concert. 경기장이니까 아레나네. 아레나가 경기장도 되고 뭐도 돼요 여러분? Stadium. 자, 이거 뭘 주목해야 돼요? Head PP. Enter 과거고요. 과거 완료입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 가족 여행 전까지는 해변에 가본 적이 없다. 이것도 좀 전형적인 문제인데. We had never been to the beach. The beach. 아까 뭐 말 때까지는 until we went on our family trip. 언제 갔어요? Last year. Now, last summer.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until 중요한 키포인트고 뭐뭐 할 때까지 went가 과거 시제라는 거 중요한 포인트 had never been 과거 완료라는 거죠. 오케이?